BTS 우리 진이. 예! 와, BTS 진이가 나왔습니다. 놀랐다, 놀랐다. 와. Fire! 아, 나는 근데 네, 진이가 오늘 저 런닝맨에 나왔지만 사실 평소에도 진이가 우연히 이렇게 뭐 시사회 때도 보고 그러면 그렇죠. 아 형 저 런닝맨 진짜 나가고 싶어. 진짜 계속 그랬거든요. 나한테도 한 다섯 번을 얘기했어. 엄청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아니 그리고 예전에 네. 우리 그 BTS가 정말 그 불타오르네.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 나왔죠. 아 어, 맞지 잠깐 맞지. 나왔어. 잠깐 나왔어. 맞아 맞아. 10분 정도. 야 성진이 형! 안 돼! 성진이 형 안 돼! 야!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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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아쉬웠는지. 예, 근데 애들 그러니까요. 고생 많이 했지. 박스 옮기기만 시키고. 막 잡았던 리어카 끌고, 리어카 끌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박스 옮기기 그냥 그래. 갔잖아. 그때 제가 전국이 대가가지고 복근 나와가지고 아미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 진짜로? 예, 복근 보여줬다고. 아니, 근데 그니까 나 뺄거 내 안경 쓰고 뺄거 안경 썼다고 자리야. 아, 아미 사이에서 유명해. 아, 그런 게 있어. 아니, 사실 그냥 아저씨. 여기 아저씨, 아줌마들 다 모였는데. 너무 아저씨. 신탄한다. 그래요? 아, 너무 웃기다. 아니, 일단 저 우리 석진이가 사실 2018년에 석진이 형이 이제 또 그 당시에 그 자고 있는데 전화 받았었잖아요. 아, 그치. 미안해. 미안했어.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진이야, 자니? 아, 자는데 받았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예요. 형, 그날 이후로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놨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미안했어. 불편한 사람. 아니, 솔직히. 불편한 사람. 그렇잖아요. 잘했다. 아니, 진아 잘했다. 진이가 해외에 있는지 몰랐잖아. 그때 그 유럽에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나는 근데 왜 전혀... 연락을 한 거예요, 갑자기? 예, 미션이었어, 그래. 미션. 이게 하도 해보라 그러니까 누가? 정말 친분이 있느냐. 미션? 아, 그때 그랬었나. 친분이 있느냐, 그래서 아니, 전화해볼 수 있는데. 형, 근데 형, 불편하게 하지 마. 진짜 미안한데 형 얘기보다 오늘 좀 진이 얘기를 좀 많이 해. 그래, 아니, 육성이 형이 너무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에피소드를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 얻는 거? 어차피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아, 하지 마. 편집점이구나. 지석진 이거는 편집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결과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진이 형이랑 친하긴 해요. 저희 사석에서 술도 마셨어요. 근데 야, 내 진아, 나 그때 나 석진이한테 그 얘기 듣고 나 진짜 나 당장 달려갖고 석진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뻔했어. 어, 왜요? 술값 네가 냈다며. 술값 네가 냈다며. 소방. 그치, 계산 안 해줘요. 야, 나 이 형. 아니 얻어 먹었다고. 얻어 먹었다니까. 아니 낼라 그랬는데 굳이. 이건 내가 내. 내가 인성이 또. 아, 그때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해라. 나 지금 내가 어디 오, 계산 안 했어. 얘기해, 얘기해. 이게 또 슈퍼스타로서 그런 걸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인정이지. 그래, 그래. 키스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이징이 돈이 아니, 어딨어. 형이 좀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아, 이미 술을 막 한 병, 두 병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잔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이, 그래도 돈을 착해. 야, 또 형을 또 커버하네. 그러니까 아, 여러분, 또 아미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아, 둘이 진짜 친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똑같은 옷을 우리 지인이랑 입었는데 뭐야 이건 짝퉁이에요 뭐야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누더기 뭐야 누더기 140만 원짜리야 와 진짜 그래 되게 비싸다 이게? 이게 이렇게 비싼 옷이야? 아니 우리 스태프들이 그랬대요 우리 스타일리스트한테 비슷한 옷 괜찮아요 라고 이걸 보내줬는데 안 돼요 우리 오빠 똑같은 거 입힐 거예요 와, 그래서 아, 이걸 구해왔어? 예. 샀어요. 멋있다 멋있다 예, 예. 샀어요 와 한 거예요? 개인 사비로? 예, 예. 와, 이 바지는 예. 저 BTS 쪽에서 보내줬고 바지랑 신발은 와, 와 보내줬어요? 아 누더기가 아니었구나 반납해요 바지 깨끗하게 입으세요 아 이거 당연히 아 형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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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아 가져 가져 아 진짜로? 아 바지라고? 아 진짜로? 아 통 큰 마음으로 아 고맙다 가져 가져 가지 야 이거 비싼 거인데 가져? 어 비싼 거예요? 그럼 예의가 또 달라지지 그럼 반납해야 돼요 야 이거 진짜 슈퍼스타야